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니뭐니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가 통렬히 반성한다. 그리고 윤석열 가족의 비리도 엄정 수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좋아요, 솔직히.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전체적인 내용은 좋아. 근데 아까도 낮방송에서 말씀했지만, 안 해도 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과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나? 어? 사과한다고, 지금 사과한다고 대선 때, 조국 장관님이 소환이 안 되나?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 해도 될 사과를 하고, 누가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매번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와 조국이 진짜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나쁜 영향이에요. 우리로 잊혀질 만하면 사과하고 잊혀질만 하면 사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조국 장관이랑 그의 가족들이 진짜 뭐 입시 비리 저질렀고 사모펀드 해먹고 다 했구나. 왜? 이 사람들은 디테일을 보지 않거든. 조국 흑서를 쓴 서민도,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 서민도, 책을 낸 서민도, 자기는 디테일에 약하다고 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사모펀드나, 조민 선생의 부산 의전원 입학 과정이나, 그 당시에 입시 제도의 문제나, 정경심 교수와 최성애의 관계나, 표창장을 위조할 정황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범죄는요. 만약에 진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요. 모든 범죄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창장이 진짜 저 표창장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대학 입시에 뭐 합격에 정말 뭐 보증수표 같은 도대체 동양대 표창장이 무슨 얼마나 위력적인 표창장일래 그 표창장 하나 가지면 전 세계에 뭐 하버드도 입학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응? 근데 어떤 아직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송영길 당대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타이밍도 좋지 않고 이거는 조중동에게 사과를 한 거지 적폐 세력들에게 사과를 한 거지 중도에게 를뭐 끌어들인다 이런 거는 정치적인 변명이다. 이건 정치적 감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대로 싸우는 정당이면 조국은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 사과를 받을 대상이에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 내가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검찰이 행해진 그런 수사를 이제는 여기저기서 사모펀드로 무죄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입시 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시 비리도 아니죠. 검찰이 만들어낸 조국 가족의 일생을 터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은 솔직히 조국의 죄라고 하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가 좋고 강남에 살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갔다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 가족이 가난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고, 아이들이 일반계,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다 그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조국은요, 민주정부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너왜 그렇게 잘 살아? 너 원래 네 일생 자체가 기득권이잖아. 근데 왜 기득권이 네가 남을 비판해? 조국 장관이 어떤 범법적인 행동을 한게 있어요?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조국은 모든 걸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국은 저쪽 편에 어울릴 사람인데, 조국이 민주당과 개혁의 선봉장으로 나서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요. 제2의 조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개혁을 주장하고 민주당 편에 서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란듯이, 저 수구 세력들이 다 제2의 조국 같은 정의로운 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위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송영길 대표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사과를 했다고 쳐요. 근데 앞으로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앞으로 대권 레이스에서
조국이 소환 안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다 그러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바보예요, 바보. 사과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의 브리핑은 뭐죠? 영혼 없는 사과였다. 또다시 조국의 논쟁을 일으킨 게 송영길이에요, 지금. 그쵸?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실 과정이 드러날 때 충분히 오히려 반격의 카드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가 이제 만천하에 공개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국 장관의 카드를 대선 공격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윤석열의 결국은 한동훈이가 기획을 하고 윤석열이가 지휘를 하면서 조국 장관과 그의 주변들을 탈탈 털어서 사실상 가족을 풍지박산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법부에서 점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 판결이 나올 때 오히려 그건 조국 장관의 문제가 대선의 공격 카드로 쓸수 있는 거였거든요. 미리 이렇게 사과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법부에서 조국 장관에게 무죄가 판결이 나도 정권 눈치 보는 판결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민주당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계속 사과를 나오고 그러면요. 김명수 사법부, 뭐, 정권 수사,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사법부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조국 장관은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응? 얼마든지 그러니까 진짜 이건 멍청한 게 그럼 민주당 당대표 바뀔 때마다 저쪽은요 조국 장관과 박원순 시장님과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물어보는 거야 매번. 그럼 나 하나 민주당이 왜 싸우지 못하는 정당이냐면 전두환이 같은 새끼 본인들 국민의힘에 뿌리 같은 민정당의 전두환이는 국민을 학살한 새끼인데, 전두환이 사과합니까? 어? 전두환이 사과해요? 안 해요! 국민의힘 사과합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김진태, 김순례, 그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5.18 폄하하고 비하했어요. 응? 그런 인간들은 사과, 그게 진정한 사과예요. 국민을 학살한 새끼들은 아직도 사과를 하는 거 5.18 폄하하는데, 그들은 그냥 탈당하면 끝이에요. 응? 언제까지 민주당 사과, 사과당이야? 어? 애플? 어? 배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과한다고 지지율이 오른다는, 조국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는 건 어디서 나온 근건데? 어? 안 그래요? 조국 장관님 때문에 4.15 총선 이긴 거는 기억을 못하나? 조국 장관 문제가 조국 장관님을 검찰이 때리고 언론이 때릴 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분노했다 그러면요. 2020년은요. 민주당 쪽박 났어야 돼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100만 건의 기사를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조국 가족과 그의 그 일생이 탈탈 털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 때 대승한 거는 뭘로 얘기할 건데? 그때가 가장 민주당의 이론이나 수박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지지율이 떨어졌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때 전 국민이 조국 장관님 때문에 정말 상처를 입고 그랬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폭망했어야 돼요. 응? 오히려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아, 민주당이 이제는 의석의 힘으로 이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를 제압하라고 의석을 준 거예요. 제말 틀립니까? 저렇게 무참히 당하는 조국 장관을 보면서 검찰을 제압하라고 180석의 힘을 준 거예요. 검찰 제압하라고. 국회의 의석이 모자르니까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을 제압하라고 180석을 준 거거든요. 그랬다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또다시 조국 때문에 선거를 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 저는요, 민주당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라는 것은요, 내년 대선을 진정으로 이기려면요, 지금 사과한다고 조국 장관과 검찰의 쿠데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국 장관님도 나를 밟고 넘어가라고 얘기해 주잖아. 나를 밟고 개혁에 매진하라.
개혁을 안 하니까 자꾸 조국 장관으로 소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조국 장관님도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 또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 민주당이 이제 저를 잊어달래. 오죽하면 조국 장관님이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 저는 공직을 떠난 사인으로 검찰의 칼질에 도륙된 집안의 가장으로 자기 방어에 치유에 힘쓸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민주당은 백을 해요, 백. 응?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 의석이 부족한가요? 힘이 부족한가요? 돈이 없나요? 아니거든요? 주저해서 그래요. 용기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낼수 있게. 민주당,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버리면 안 돼요. 속상하다고 탈당을 한다든지, 이기회 민주당을 뭐 탈당을 하고 이제는 정치를 외면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저런 야욕을 막을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상하지만 오늘까지만 속상하고 내일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여러분들 정치권에서 조국 리스크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말로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의 일생을 털면서 검찰이 저지른 이런, 진짜, 만행은, 정말 2019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면 2020년에는 절대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어요. 자꾸 조중동이 엮어서 조국을 소환하면 민주당이 고개를 숙이니까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조국 장관님 얘기 꺼내면 조국이 어땠다고? 왜 다른 사건들은 재판 중인 사건이니까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늘 정치권에서 듣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청문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인터뷰를 하면 조국 장관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이니까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죠? 늘 정치권에서는 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왜 유독 조국 장관님은 이미 판결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이 민주당이 대하냐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왜 모든 정치인에서 늘 흔하게 쓰는 말들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왜 조국 장관님에게만큼은 벌써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이미 조국을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그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왜늘 조중동과 적폐 세력들에게 반성문을 쓰냐고요? 민주당 당비도 당원들이 내고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도 당원들인데 당원들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당원들에게 똑바로 하고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반성문을 당원들에게 써야죠. 왜 매번 이 언론 같지도 않는 찌라시 새끼들한테 눈치를 보고? 응? 저는 요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백석 갖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싸우고 백석 갖고도 물론 여론의 힘과 검찰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이 저렇게 버티겠죠. 응? 야, 백석기 무슨 이백석 같은 국민의 힘에 어떤 저력을 보고, 이 모든 거는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지만, 이 포털과 언론 이거 다 쓸어버려야 돼요. 응? 그쵸? 포털과 언론 가만두면 안 돼요. 왜 포털이 지네 마음대로, 왜 포털은 늘, 정정합니다. 기사를 내면. 왜 포털은 여러분들 오보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습니까? 어? 포털에 들어가면 클릭 장사하려고 오보를 남발하고, 응? 잘못된 기사를 마구 써도 왜 포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아요? 응? 나 같은 사람은 언론 개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언론중재위원회인가? 언론조정위원회인가? 정확히 제가 조선일보에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TV조선일보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희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300만 원에 어떤 위자료를 내라라고 했더니 300만 원이 많다. 그래갖고 뭐 조정위원회까지 가자라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서 갔어요. 오늘 조선일보와 저희가 싸워서 120만 원을 저는 조선일보에게 받아내요. 저는 단한 건도 가만두지 않아요. 저는 조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조선은 조선에게 120만 원 6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조선은 시사타파 TV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조선에게 저는 이겨서 돈 받아내요. 나 같은 사람들도 싸우고 있어요. 응? 그리고 그 거기에 출처를 시사타파 TV라고 밝히든가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원씩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인가 뭐 그게 추가된다. 저는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응? 전 조선에게 120만 원 받아내요. 그리고 진짜 자꾸 나 사과하면 대선에 집중한다?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면 조중동이 그래 진정성이 보여. 이제는 민주당 조국 얘기 안 꺼낼게. 이거야? 그 너네 이제 대선에 집중해. 이거야? 정말 그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야? 응? 정말 그럴 거라고 순진한 생각을 한 거야? 응? 그러면 중도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 거야? 중도가 설상 조국 장관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젊은 층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칩시다. 칩시다. 그러면 진실을 밝혀서 검찰이 만들어낸 조작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실을 젊은 사람들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진정 중도가 돌아오고 조국 장관을 오히려 대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나? 그게 진정 돌아오게 하는 길 아닌가? 사과가 아니라 진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언론과 검찰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취임을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과도하게 없는 사건도 만들고 조작했다. 이 진실을 알리는 게 국민들이 오히려 검찰과 윤석열 국민의힘 들어갈 거 아니야. 아, 저 저래 갖고 국민의 오히려 이게 반전이 일어나고 선거에서 역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냥 고개 숙이면 아 그래 사과 받아줄게 우리가 너네 이번에 찍어줄게 이게 되나? 아니죠. 그만 만약에 조국 장관님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야지 오히려 떠나갔던 민심이 돌아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조국이 파렴치범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민주당이 자꾸 사과하면 조국은 파렴치범, 그의 가족들은 비리의 온상이야. 그래서 사과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가 서초동에서 수백만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파렴치범이 되는 거야. 조국의 저런 파렴치한 범죄를 알고도 조국 빠가 돼갖고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아. 우리는 조국 장관이 왜 나보다 당하는 게더 아팠고, 왜저 집안이 저렇게 검찰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거에 분노했는지 우리가 바본가요? 진짜 표창장을 설사 위조를 했다 그래도 저게 정경심 교수가 저렇게 4년 내 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일인가요?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의 국민들은요, 가장 상식적인 국민들이었어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떠나서 조국 장관이 당하는 그 가족들에게 행해지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했던 국민들이에요. 나도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꼴, 검찰 공화국은 더 이상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가장 뜨거운 정의감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보로서 파렴치한 조국 가족을 우리라도 막아주겠다. 그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조국 장관님의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가 진짜 비리가 저질렀고 그가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가 정말 전 언론사로부터 돌팔매를 맞아도 되는
짓을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던 많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판결에,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에 모두가 내가 조국이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검찰에 대항했던 사건이에요. 단순히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은요, 조국을 지키자는 거를 넘어서 검찰에 싸웠던 거예요. 검찰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검찰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던 거예요. 응? 저렇게 송영길이가 자꾸 민주당이 조국 장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하면요, 촛불든 국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파렴치범을 국민들 수백만이 촛불을 지킨 거예요?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과도했고, 누가 봐도 억지였고, 누가 봐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검찰이 휘둘러서는 안 되는 칼자루를 휘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잘못이다, 저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행위다, 조국이 아니라도 딴 사람도 저렇게 검찰에게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말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라고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조국 수호대, 문재인 수호대가 돼서 서초동에 모인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감에 나간 게 바로 서초동 국민들이에요. 제발, 응? 조국 리스크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생길수록 더 조중동은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송영길 대표의 비판받을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끝나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왜 또다시 조국 장관님을 소환해갖고 송영길 대표가 이런 정무적 무감각을 보였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느닷없이 조국을 다시 소환해갖고 또다시 언론의 심판대에 올리냐는 거죠. 제가 보면 송영길의 가장 잘못은 또다시 언론의 심판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님을, 그의 가족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요, 비주류 의원들이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주류 의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단체로 문자뿐만 아니라 비주류 의원들, 즉 친문 의원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김한정 의원을 평소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근데 김한정은 누가 봐도 친문은 아니죠. 비문이죠. 비문, 그러니까 비문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김한정 의원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과 30년 친구예요. 30년 직인데, 그렇죠? 너무하다, 그럼 지지율 오르냐, 라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비문 의원들이 조국을 비판하면 조중동이 써주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만약에 비문 의원들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 아직도 조국 갖고 하냐면서 비문의 의원들이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발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태까지 비문 의원들이 조국 장관님과 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실체가 드러나면 비문 의원님도 오늘 김한정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국 교수를 좀 놓아주자. 무슨 대역죄인도 아니고 30년 이상 지인인 내가 아는 인간 조국은 파렴치한 근처에도 못 간다. 골라패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다. 당이 왜 나서나. 본인은 이미 수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가족이 기소된 내용은 본인이 방어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정작 본인은 자기를 밟고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당까지 나서서 부관 참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아야겠나.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가는가. 조국 때문에 대선 망쳤다 소리할 사람이면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도 말라.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교국 때문에 민심이 악화되었나.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자.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글 썼습니다. 어? 아니 조국 때문에 지금 민심이 나빠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냐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자. 그쵸? 오랜만에 김한정 의원이 정신을 차렸네. 오랜만에 김한정 정신이 돌아왔네. 그래서 이런 비문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조국 때문에 민심이 악화됐어요? 응? 또 대선 때까지 뭐 조국 때문에 대선 지지율 떨어져 이런 거 말할 사람이면 대선 나오지 말래요. 어? 송영길, 응? 자꾸 민주당에서 당대표라는 인간이 조국 사퇴 하는데 한 번만 조국 사퇴라고 입 벌리는 여러분들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인간이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조국 사퇴예요 그게? 조국이 뭘 했는데 사퇴야? 응? 조국이 뭘 했는데 사퇴냐고. 법무부 장관 취임하려는 조국이 무슨 사태를 일으켰어? 어? 조국 살인 미수 사건이에요. 검찰의 조국 살인 미수 사건. 언론과 검찰의 조국 살인 미수 사건. 정확히 얘기하면 검찰 쿠데타였죠. 응? 조국 장관님 책에도 나옵니다. 그 당시엔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검찰이 대통령의 이름을 35번이나 언급했다.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책의 내용이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됐다. 4.15 총선 승리 후 탄핵,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죽은 정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나리오가 검찰은 이미 4.15 총선 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참모진을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을 35번이나 언급을 했고 누가 봐도 4.15 총선에 개입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사건 뭐 한동훈 채널A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연수위원이 그 공모를 해서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단순히 검언유착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총선 개입을 하려고 그랬던 총선 개입 미수 사건이에요. 유시민이라는 진보 진영의 셀럽을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엮어갖고 결국은 치명타를 입혀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 워딩을 잘 만들어야 돼요. 채널A와 한동훈은요 총선 개입 미수 사건이에요. 윤석열은 조국 장관 그의 가족들의 조국 장관 살인 미수 사건을 저지른 거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니까 아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우리가 말이야 정권을 우리는 날릴 수도 있고 정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도 자기네들이 날렸다고 생각하고 박근혜를 날림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1등 공신은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검찰이 어따 대고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공이 있는 검찰을 개혁한다? 이것 봐라 너 한번 죽어볼래? 라고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부각시켜갖고 청와대 참모진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기소를 때리고 대통령을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을 하고 결국은 4.15 총선에 한동훈과 채널A의 이동재가 총선 개입 미수 사건을 저질러서 총선에 큰 영향을 검찰이 시도한 거고요. 결국 그래서 국민의힘이 4.15 총선에서 대승을 할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문재인 탄핵으로 가려고 그랬던 정치적 시나리오였다. 이거 조국 장관님 책에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이 다끈한 사건 왜 자꾸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제발 조중동 좀 그만 봐라. 민주당 의원님들 조중동 좀 그만 보시고
강성 당원들 송영길은 새작 조국 신음소리 끊으려 봐라. 참. 아니 그럼 당원들, 아니 당원들이 게시판에 글만 쓰면 강성 당원이야? 차라리 죽은 당원들보다 이렇게 응원하고 글 써주는 당원들이 강성 당원이 아니라요,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응? 진성 당원들이에요. 진성 당원들. 관심이 없으면 글도 안 쓰고 가입도 안 합니다. 어? 이분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청래 의원들 같은 분들 보세요. 나는 끝까지 조국을 정청래 의원 참 의리 있어요. 난 누가 뭐라 그래도 검찰개혁. 정청래 의원. 그쵸? 이거 보세요. 기사 꼬라지 보세요. 송영길. 여러분들, 한국 경제는 진짜 나쁜 언론, 저기 경제지예요. 거의 조선일보예요. 송영길 조국 사과한 날 정청래.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 희생양. 조는 더 힘차게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조국 가족의 인격살인 온당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 아니 이런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의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 조국 더 힘차게 지켜줬어야죠. 어? 이거 보세요. 동아일보가 뭐라 그래도 신경 안 써요. 정청래 조국 검찰개혁 희생양 지켜지지 못해 미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정치 분석을 하고 뭐 나발이고 하는데요, 저는 끝까지 조국 수호할 거예요. 제가 무슨,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잖아. 저는 대선이 넘어간 설사 저것들이 조국을 지우라고 여기저기서 개총수 더 이상 뭐 조국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어. 어? 개소리 하지 마.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게 개국본이야. 어? 대선이 넘어가더라도 난 끝까지 조국 장관이 어? 진실을 밝히는데 난 도와줄 거야. 어? 대선이고 나발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딴 식으로 해갖고 정권 잡아갖고 어? 조국을 지어갖고 정권 잡으면 그게 진정한 정권인가? 존나 비겁하지 않나? 어? 조국을 지어야만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잡지 마! 존나 비겁해! 왜 죄 없는 사람을 꼭 지어갖고 어? 부관 참시해갖고 밟고 또 밟아갖고 죽여야지. 그래갖고 대선을 잡어? 그따위로 재선 잡아갖고 뭘 할 수 있는데? 어? 난 끝까지 지지할 거야. 응. 난 끝까지 누가 내 주변에서 개총수 그러면 대선 큰일 나 개소리 하지 마. 내 주변에서 정치인들 몇 명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다가는 내 실명 까버릴 거야 나중에. 어? 개총수 자꾸 시민들 그렇게 가면 우리 대선 져 그래 져. 조국 입 밖으로 꺼냈다가 질 것 같으면 대선 나오지 마! 왜 억울한 사람을 끝까지 죄인 취급해갖고 쉬쉬쉬 하면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나? 어? 인간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조국 장관님은 저 책을 보면 촛불이 없었으면 자기는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어?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 자기는 견딜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어? 정말 양심들이 있어야지. 응? 어?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들, 나 솔직히 나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까는데 이재명 쪽팔린 줄 알아. 어? 조국 얘기하면 대선에 마이너스 될까봐 입도 뻥끄러가 타자 안 하고 있는데 그따위로 대선 할 거면 나오지도 마, 이재명. 이낙연, 과거에 무슨 조국에게 빚이 없다? 그따위로 하다가 요즘 경선 앞으로 다가오니까 조국에게 미안하다? 대선 나오지 마, 그따위로 하려면. 어? 정세균, 총리할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검찰개혁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에게 적당히 하시라라고 견제하다가 이제 대선 국면 되니까 검찰개혁한다고? 나오지 마 그런 새끼들. 어? 졸라 비겁해. 어? 그따위로 해갖고 정권 잡을 거면 이재명이니 이낙연이건 정세균이건 니들 다 자격 없어. 나는 이재명이 이낙연이건 정세균이건 끝까지 개혁한다는 사람들,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는 사람 지지할 거야. 어? 쪽팔린 줄 알아. 어? 내 방송에는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지지자, 정세균 지지자 뭐 다 있어. 제 말 동감할 거예요. 조국을 멀리한다 그래갖고 대선을 잡을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마. 천만의 말씀. 조국을 멀리하면 본선에서 져. 100% 얘기할게.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하러 안 나가. 왜 그걸 몰라? 2007년도 정동영이가 가장 큰 패배를 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에 칼을 꽂았기 때문에 정동영이를 용서할 수 없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 거예요. 중도, 어설픈 중도? 개소리 하지 마요. 조국을 지으려는 대선 후보는요,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 안 합니다. 제발, 입 다물고 있으면, 조국 장관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겠지. 그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당하게 넘어갈 줄 아는 이재명이 되세요. 입 다물고 있는다고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당원들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어? 이낙연, 나는 조국에게 빚이 없다? 개소리 하다가 이제 와서 경선 돼갖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조국에게 미안하다? 자격 없어, 그따위 정치인들. 어? 응? 정세균, 총리 시절에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이랑 맞설 때 적당히 하시라? 응? 추미애 장관 뭐라 그랬지?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는 짓들이 지금 보니까. 어? 왜 그렇게 조국 장관님을 왜 두둔하면 표 떨어질 것 같아? 그딴 생각하면서 왜 대선을 나와? 어? 난 셋 다 대선 후보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어? 난 셋 다 대선 후보 자격, 조국을 밟고 밟고 또 밟아야만,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대선에 유리하다? 정권 잡지 마! 그따위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비겁해. 왜 그따위로 해? 응? 이재명도 약자잖아. 이재명도 평생을 비주류로 살았잖아. 많이 당했잖아. 그럼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입 다물고 있어 이재명? 이낙연은 이제 와서 조국에게 미안하다? 총리 때 뭐 했는데? 어? 총리 때 뭐 할 때? 그렇게 조국 장관 당할 때 뭐 했는데? 국무총리로서 검찰총장 하나 제안 못하고. 어? 지켜보자? 여러분들,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난리칠 때 대통령은 윤석열과 맞서지 못해도 국무총리가 윤석열을 불러갖고 똑바로 하라고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때 방관한 게 이낙연이에요. 어? 지들이 당해봐야지. 응? 정세균 추윤 갈등 시끄럽게 자중하라. 아유 씨. 저는요 뭐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정세균 지지자 다 나를 욕해도 되는데 나는 그따위로 안 살 거야. 어? 정치가 아무리 썩어 빠지고 더러워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억울한 사람 보면서 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 나는 그런 인간들 난 지지 안 해요. 어? 나는 뭐 여러 지지자들한테 욕 다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만큼은 끝까지 조국 지지할 거예요. 난. 어? 어차피 조국 장관 나는 억울한 사람 못 봐요. 어?
각자 그따위로 살지 맙시다. 대선 후보들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개혁국민운동 부문은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서울, 경기, 전남, 호남, 영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요 사거리에서 저희가 플랜카드 이 현수막 만들어갖고 시민들이 두 명씩 들고 있을 거예요. 전 주요 사거리에 검찰에 말한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 이렇게 해갖고 저희 개국보는 끝까지 조국에게 저질렀던 검찰의 만행을 책이 나옴으로써 저희가 얘기할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신촌, 홍대, 잠실역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사거리에 개혁국민운동부 회원들이 3m에서 5m 따리 대형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을 거예요. 모든 사거리에 끝까지 할 거예요. 예? 나는 비겁하고 쪽팔릴 거면 난 정치 안 한다. 그따위로 하지 말아라. 어? 이재명이건 이낙연이건 정세균이건 그따위로 하지 마라 정차. 아유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되면 뭐 좋나? 어? 비겁하지 않나 스스로가 다들? 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우리 개국보는요 내일부터 우리 다 현수막 제작 들어갔거든요? 어? 여러분들 현수막 제작 들어가서 이 현수막 갖고 전국 주요 사거리 서울 경기 할 것 없이요 전국 주요 사거리에서 저 우리 개국본 회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지금 현재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금 단톡방 지원 좀 해주세요. 인원들이 조금씩 딸릴 수가 있으니까 2인 1조로 그러니까 서울 단톡방 개국본 서울 단톡방 경기 단톡방 경기 남부 북부 단톡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카페 가입하셔갖고 게시장님한테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뭐 건대 입구 뿐만 아니라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개국본 회원 중에 단톡방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전국에 호남 여러분들 광주 단톡방 호남 단톡방 영남 단톡방 충청 단톡방 다 있으니까 우리 게시장님 전화번호가 뭐더라?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우리 게시장님한테 010-3907에 0733 그래갖고 지역 어딥니다 단톡방 초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지역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끝까지 가! 끝까지 여러분들 단톡방 초대 여러분들 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는 우리 그 락맨님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라고 남양주 사거리 그런데 여러분들 해주시고 저희가 현수막은 지금 개국본 본부에서 다 여러분들 뭐 천안 뿐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개국본 본부에서 여러분들 다 지원해 드릴 겁니다. 비용 여러분들 개국본 정기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1877-0523 계좌회원 92410-0003-0971 한 전국에 한 몇백 장은 나갈 거예요. 저희가 개국본에서 현수막은 여러분들에게 비용은 다 개국본 본부에서 여러분들의 회비로 다 쓰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 누구 줄 쓸지도 모르고 뭐 누가 대세라 그래갖고 그 주변에 줄 쓸지도 모르고 그냥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옆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누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 그래갖고 그 사람 지지하면서 그 사람 빨아들여주고 전 그런 거 못해요. 제가 그런 걸 못해갖고요. 그래서 정치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적이 많아요. 제가 누구 저는 이낙연 총리 잘하면 이낙연 총리 응원해주고요. 이재명 지사 잘하면 이재명 지사 응원해주고요. 정세균 총리 잘하면 정세균 총리 응원해주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출마하면 추미애 장관이 응원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지 전 누구 특정 정치인을 저는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 진짜 그러지 않아요. 뭐 제가 출세욕이 있거나 그러면 벌써 뭐 유력 정치인 뒤에 서갖고 막 스피커 노릇 하고 그러겠죠. 전 절대 그런지도 않아요.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저는 그러지도 않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런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어달라.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어달라. 밝고 전진하라.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버퍼? 버퍼 괜찮아졌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그 팬심이 많이 작용하잖아. 정치라는 게 팬심이 많이 작용하는데, 내가 오늘 이 얘기하면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저 욕하고, 이낙연 지지자들도 저 욕하고, 정세균 지지자들도 저 욕하겠지만, 욕해! 욕해, 상관없어. 나는,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 되려 그러면, 정말 지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안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진짜 힘든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는 지지합니다. 저런 언론개혁,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모든 사람들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진짜 좀 보다 나은 정말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저는 되게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연말에 우리가 진짜 이 작은 돈이라도 올해의 정치인상 개혁국민운동본부, 어떻게 보면 촛불 시민들이 주는 거거든요. 올해의 정치인상, 올해의 기자상, 올해의 언론 보도상, 정말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저희가 성대하게, 저는 고생하신 언론인들, 정치인들, 이거는 시민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연말에 꼭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상패와 트로피를 만들어 갖고 그래야지 우리 개국본의 위상도 올라가고, 올해의 언론인상, 올해의,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올해의 언론인상은 대구 MBC의 신병철 기자고, 올해의 정치인상은 현재까지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제 마음속엔. 그래서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에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정치인 투표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올해의 정치인 몇 명 올리고, 올해의 기자상 이렇게 몇 명 올려갖고,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보이지 않게 올해의 기자상, 올해의 언론인상, 올해의 어떤, 김어준 줘도 되잖아. 김어준 몇 명 하면 되겠네. 김어준 누구 하면 어준이 형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어준이 형에게 상을 주는 거야. 개청수가 앞에서 김정수가 이렇게 얼마나 웃겨. 네, 올해의 언론이상 TBS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 상장과 트로피, 시상은,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개총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수, 내 김어준 총수, 내한테, 상이랑 트로피 받고, 요렇게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 그것도 좋네. 올해의 기레기상. 올해 최악의 기사. 그런 것도 있잖아. 올해의 기록이상. 그래서 시상 조선일보, 공동 수상자가 많습니다. 조선일보의 누구, 채널의 동아일보의 누구, 중앙일보의 누구, 공동 수상 12명입니다 이분들에겐 정신을 차리자 라는 의미에서, 머리가 맑아지는, 활명수를 한 병 준비했습니다. 이런 건 좋잖아. 금일봉으로는 준비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진짜 그래서 상금을 어떻게, 최고나 1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금은 18원, 봉투에 18원, 10원짜리를 18개를 넣는 거야. 오지도 않겠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올해의 정치인상 이런 거 해갖고 저희가
진짜 저희가 할 거예요. 좀 자문을 구해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예, 저거 누구야? 이성숙. 누구세요? 죄송한데 이성숙이 누구세요? 모르는 매니저 누구? 모르는 분이 왜 스패너를 누구죠? 누구죠? 네,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장난치는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좀 이렇게 조직이 딱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딱 틀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좀 틀이 이렇게 딱딱 잡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이렇게 틀을 많이 잡아놨어요. 방송이면 방송,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시민활동 좀 이렇게 잡아놔서 좀 탄탄한 조직으로 저희가 그 뭐든지 하면 개국본이 먼저 딱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안에 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잘 만들어 놔서 제가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올해 연말에도 고생하신 분들 꼭그 그냥 지나치지 않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신 분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기사 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뭐 고일석 기자님 같은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좀 준비 좀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개국본 정기회원 한 5천 명좀좀 만듭시다. 다음 여기 시청자분들만 1인당 1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개국본이 정기회원 5천 명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국본 정기회원 좀 가입 좀 많이 해주세요. 아직도 3천명이 안 돼, 3천명. 그리고 올해의 기자상 장용진 기자님 같은 분들 진짜 막 검찰에게 협박당하면서 장용진 기자님. 그쵸? 총수님은 누가 상을 주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전 늘, 여러분들에게 늘, 밤마다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기회원 1만원, 3만원, 5만원, 세 가지 있어요. 나도 개국본 정기회원 5만원씩 내. 나도 개국본 정기회원이야. 나도 5만원씩 매달 나가. 개국본 정기회원. 5만원이 최고야. 그래서 나도 개국본 정기회원이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중요한 거 해줄게요. 요거 해드릴 거고 오늘 대구 MBC에서 6탄 터졌습니다. 대구 MBC 6탄 보고 갈수 있도록 할게요. 신병철 기자님이 대구 MBC 6탄 터졌어요. 최성의 이번에는 언론 부분입니다. 아까 연락이 와갖고 오늘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 옥장관님의 책은요, 나만 읽어서 끝나는 게안 되고, 여러분들 책 판매 부수가 50만 부수가 나가잖아요? 민주당 태도가 바뀝니다. 책이 100만 부가 나가잖아요? 민주당 조국을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책 판매 부수가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50만 부가 나가면 민주당에서 조국을 응원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100만 부가 나가면 대선 후보들도 조국을 넘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책의 부수 판매량이 아니에요. 민주 시민들의 역량을 우리가
조국 장관님 당할 때 촛불을 들었듯이 그 촛불의 원동력으로 4.15 총선을 이겼듯이 이 단순하게 조국 장관님을 밟고 가라고 했던 저 말은요. 조국 장관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조국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는 틈만 나면 책을 사요. 요번에 우리가 5,000권은 단체 주문했지만 저도 각각 서점에서 여러분들 두 권씩 알라딘 두 권, 교보 두 권 이런 식으로 저는 주문해갖고 저는 책을 많이 갖고 있고 싶어요. 저런 책을 틈만 남은 사입니다. 촛불 대신 책을 들자. 서점에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구입하시고 싶은 분은 개혁국민운동 공부를 오십시오. 제가 100분은 우리 회원분들 중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권은 제가 빼놨어요. 100권을 빼놔갖고 개혁국민운동본부에 오시면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승질 급한 분들은 개혁본으로 오세요. 그러면 책을 제가 1인당 2권까지는 저희가 드릴게요. 3권 이상은 드릴 수 없고 개혁본 우리 사무실에 100권을 빼놨어요. 승질 급한 분들은 오십시오. 저희가 1인당 2권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예요. 요즘 제가 막 뉴스를 보고 언론을 좀 보다 보니까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준석이가 많이 뜨잖아. 이준석이가 뜨니까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면 만 40세 이상만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이준석이가 뜨니까 정치권 세대 교체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 40세 이상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 아세요? 만 25세. 국회의원 선거는 만 25세고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인데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왜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만 40세가 됐냐.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게 이승만이가 대통령선거법, 부통령선거법 하면서 법률로 정해놨었어요. 법률로. 그러니까 그 법률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수정을 하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그때 만 40세 이상 국내 3년 이상 거주에 만 40세를 이승만이가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법률로 있어갖고 법률을 얼마든지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정희가 이걸 헌법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박정희가 여러분들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키죠.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딱 일으키자마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에요. 그쵸?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법률에도 없는, 그쵸? 공식,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명문화 국가재건 최고의장, 이게, 박정희가 그 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법률로 정한 어떤 공무직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박정희가 뭐를 하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그쵸?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게 바로 1962년 12월에 5차 개헌을 합니다. 5차 개헌. 그러니까 헌법 개헌을 하는데 그때 40세 이상의 규정만 따로 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막 다 규정이 있었는데 40세 이상만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대통령을 나갈 수 있다라는 걸 헌법에다 넣어버려요. 왜 그러면 40세로 규정을 했냐. 그때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나이가 그 당시에 만 45세야. 박정희 나이가 그 당시에 45세고 이제 국가재건 최고의장 자리를 오랫동안 헌법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선거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라이벌이 누구였냐? 67세의 윤보선이었어. 그러니까 5대 대선을 연속 윤보선이와 붙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는 45,
윤보선,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윤보선이는 67세였어요. 그 당시에 67세. 그럼 누가 봐도 박정희가 젊은, 거의 20살 차 이상 나니까, 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혁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5.16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혁명의 전사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젊은 정치의 혁명가. 이런 식으로 포장한 거죠.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을 꼰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만 40세로 만들었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뜨는 정치인들이 누구였냐? 김영삼 대통령. 그 당시에 김영삼 의원의 나이가 만 35세. 나이가 35세야. 김영삼 35세, 김대중 38세.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만 40세 이상을 헌법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윤보선과 자기가 젊은 사람 대 꼰대의 대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그 혁명가로서 45세가 맞는데, 그때 뜨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은 26살에 배지를 달았어요, 국회의원. 김영삼 대통령은, 아니, 그 당시에 김영삼은 26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 35세 때 인기가 막 찌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의 윤보선과 직접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윤보선보다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40세 제한으로 묶어놓으면서 그때 그 법률로 있던 거를 헌법에다가 넣으면서 여태까지 그게 만 40세 이상이 지탱되면서 개헌을 해야 되는 복잡한 일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젊은 정치인들 누구누구가 야권에서는 이렇게 했었냐면, 35세의 김영삼, 38세의 김대중, 44세의 여러분들 이철승이라고 좀 들어봤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세 분 다 돌아가셨지만, 이 야당 정치인들의 젊은 정치인들의 메카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방에 대선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만 40세로 묶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윤보선이랑 대결해서 대통령을 거머쥐는, 물론 부정선거 같은 게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보니까 그 프랑스는 아예 선거권만 있으면 대선에 나오는 거나 그런 거는 제한이 없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마 제가 보면 지금 그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되잖아요. 그 왜냐면 이게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게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장이 유서 이런 유교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좀 나이 어린 사람이 대통령 하고 그 좀 나이 먹은 사람이 대통령 이런 고개 숙이는 모습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젊은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 뭐 자기보다 20살 많은 국무총리가 있다. 근데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머리 숙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가 있고, 더욱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게 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헌을 할 수 있는데 왜 민주주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개헌을 하려는 소극적 움직임이 있냐면, 운동권 문화도 여러분들 굉장히 그 서열이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독재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보수 정치가 있었죠. 그게 바로 김영삼, 김대중의 보수 정치가 있었고, 그 밑에 보수를 따르는 운동권 서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그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도 저 잔인무도한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쪽도 진보 진영의 어떤 운동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열화되고 좀 계급화되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한 상식으로 어떤 왜 우리나라는 40대 그 대통령
이게 헌법에 포함됐나? 이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정치인들,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런 분들을 대선에 출마를 못 시키게 하려고 법률에 있던 거를 헌법에 넣어버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비트코인 얘기 많이 했었죠. 비트코인.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있으세요? 비트코인이 왜 폭락하는 줄 아세요? 비트코인이 왜 폭락하는 줄 아세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왜 폭락할까? 등락폭이 넓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투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이 화폐라는 건요, 여러분들, 화폐라는 거는요, 권력자의 통치 수단이에요. 그렇죠? 화폐의 통화를 통해서 권력자가 그걸로 통치 수단을 삼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습니다. 화폐는 권력자의 통치 수단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수 없다. 왜? 권력자들이 절대 용납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게 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냐?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적 제재가 들어오는 순간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음지에서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 단위고 미래의 통화수단이라고 얘기해도요, 절대 권력자들이 제2의 통화를 만들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전 국제사회를 지배하는데, 미국이 달러 이외에 다른 화폐가 세계적으로 더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미국의 힘은 빠집니다. 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쑥대밭을 만들고 비트코인의 컴퓨터를 전부 압수수색하고 비트코인을 규제를 한다 그러냐? 중국이 중국 인민들과 중국의 경제를 떠받친 걸 위에나예요, 위에나. 그렇죠? 위에나의 힘을 빼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들은 위에 자기의 국가의 화폐 이외의 다른 화폐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누누이 2010 몇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응?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뜨는 것 같지만요, 절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생산량의 60%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이 미쳤다고 비트코인을 승인해 줄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거는 장난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공식적인 비트코인이 주식에 편입되어 있는 화폐라고 했으면 일론 머스크는 감옥 갔어요. 그쵸? 생각해봐요.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런 발언을 했냐? 왜 저렇게 마구 던지고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없다, 막왜 그랬냐? 그건 주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만약에 공식적인 나스닥이나 그런 데다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에 영향을 끼쳤다면 바로 감옥 가요. 근데 공식적인 화폐가 아니니까 일론 머스크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절대 권력자들은 다른 화폐를 용인해 주지 않아요. 자기 권력이 뺏기는 건데, 자기 권력을, 화폐는 통치 수단이에요, 권력자들의.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때는 추경을 해서라도 돈을 국가적으로 푸는 것이고,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돈을 풀고, 국민들이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통화 수단을 통해서 돈을 풀고, 그런 기능을 국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인 화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그 권력은 죽은 권력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비트코인 속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화폐가 되려면요, 하나의 세계가 돼야 돼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미국이 전 세계의 돈을 통합한다든지,
이해가 가시죠? 단일 경제 하나의 전 세계가 될 때 EU 같이 단일 화폐를 쓰거나 전 세계가 하나가 될 때 뭐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달러를 쓴다든가 그럴 때는 비트코인이 통화화폐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날 아직도 전 세계는 미국 달러 패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EU가 만들어졌고 위안화가 지금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그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 비트코인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가상화폐. 근데 여러분들 가상화폐가 일반 화폐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루에도 등락폭이 20배, 30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 만약에 이 휴대폰을 만약에 1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어떤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사게끔 하는데 나는 이거를 지금이야 시세가 10만원이라서 이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내일이면 이 비트코인이 하루에 등락폭이 절대 등락폭이 많은 화폐는요 화폐에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화폐에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경고했어요. 비트코인은 정치권에서 죽일 거다. 각국의 권력자들은 절대 화폐는 권력의 통치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비트코인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이 올라갈수록 경계심이 높아지니까 미국, 중국, 각 주요 나라들이 제재안을 발표하니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아시고 있으면 편하실 것 같아요.